정상 가동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게 되면 우리 몸의 근방추가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역으로 잡아당깁니다. 근방추가 근육을 잡아당기는 것을 억지로 무시하고 동작을 수행하면 근육 파열의 위험이 있으니 조금씩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로키니 현소희 코치입니다. 오늘은 유연한 몸의 상징, 일자로 다리 찢는 방법과 다리 찢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일자 찢기를 왜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유연성 향상에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유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운동 시 부상 예방, 자세 교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최고의 유연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그 유연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다리 일자 찢기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두 가지 동작에 앞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에 열을 내주셔야 합니다. 근육이 늘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늘리게 되면 근육이 놀라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먼저 가벼운 햄스트링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줍니다. 어깨 골반에 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좌우 정렬한 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햄스트링이 충분히 스트레칭 됐으면 반대쪽 다리의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반을 후방으로 기울여 경사를 만들고 허리는 세운 상태로 상체 무게를 이용하여 골반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아랫배 힘이 풀리며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셔야 허벅지 앞쪽의 스트레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복 동작으로 충분히 스트레칭이 됐다면 천천히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며 연습해줍니다. 다음은 좌우면 다리 찢기에 도움이 되는 고관절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먼저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도록 누워줍니다. 꼭 허리가 말리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상체를 위로 후 내쉬면서 아래로 천천히 반복해줍니다. 내전근 옆구리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좌우로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접어줍니다. 다리를 편쪽 방향으로 팔을 최대한 뻗어줍니다. 이때 무릎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전후면의 다리 찢기에 도움이 되는 대퇴 2두, 대퇴 4두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를 접고 있는 방향으로 몸통을 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주시면 앞쪽 다리 대퇴 2두와 둔근에 더 강한 스트레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찢어보겠습니다. 다리를 일자로 찢는 동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좌우 방향으로 다리를 찢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의 포인트는 허리가 말리지 않게 편 상태, 요추 전만 상태에서 고관절을 외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깨, 골반 좌우가 틀어지지 않도록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양쪽 다리를 좌우로 찢어줍니다. 발끝과 무릎 안쪽의 긴장을 유지하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천천히 10회, 3세트 반복 후 최대 각도까지 허벅지를 늘려주세요.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발끝과 무릎이 뜨지 않게 긴장을 유지하며 움직여줍니다. 다리가 일자로 뻗어진 상태에서 발끝을 들고 무릎이 뜨지 않게 허벅지를 꾹 눌러줍니다. 다음은 다리를 일자로 찢을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 다리가 잘 뻗어지지 않는다면 벽을 바라보고 천천히 손으로 짚어가며 범위를 늘려보세요. 다리를 찢는 범위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전방과 후면으로 다리를 뻗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좌우로 다리를 뻗는 동작보다 더 많은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좌우면의 다리 찢기 동작이 충분히 수행된 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동작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진행한 스트레칭 동작의 최대 범위에서 10회, 3세트 반복 스트레칭 해줍니다.
허벅지 무릎이 뜨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다리를 뻗어줍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앞쪽 다리 대퇴 이두근의 강한 스트레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행하실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일자로 찢을 때 누군가 위에서 강제로 누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정상 가동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게 되면 우리 몸의 근방추가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역으로 잡아당깁니다. 근방추가 근육을 잡아당기는 것을 억지로 무시하고 동작을 수행하면 근육 파열의 위험이 있으니 조금씩 늘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찢는 효과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리 찢기는 별다른 준비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서 남녀노소 성공할 수 있고 강도 대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매일 밤 자기 전 5분씩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5분으로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